어. 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목소리에 답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정혜곤입니다. 그 연수일동은 좀 보편적으로 불우한 뭐 이웃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함께 같이 송편을 빚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서 송편을 빚고 같이 주민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것 같습니다. 가게들 내놔도 열무 한 달에 12,000원이면 큰일이네, 큰일이야. 내가 언론을 통해서 배추 하나에 7,000원이라는 얘긴 들었는데 더 비싸네, 더 비싸네. 아 시장 물가 이런 거 좀 사기는 거야. 사과하고 배는 좀 내렸다 그러던데 옛날에 비해서. 내린 것과 그것도 별 차이 없어요. 저는 대학에서 강의했고 애국이 좀 그만했어요. 속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연수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예산을 특히나 우리 연수일동에 많이 갖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수일동이 연수구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동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사하실 때마다 오셔갖고 이렇게 참여도 해주시고 자주 뵙습니다. 우리 동네를 위해서 필요한 곳곳에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동네에 같이 거주하는 주민처럼 그렇게 친근하고 다정한 그런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의 역할이 더 많이 중요한데요. 지역구 행사를 챙기지 못하면은 또 지역 주민들의 또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한테는 오늘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also had overall presence space. 그분은 중에 선물이 인천은 뭐 개항과 함께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인 도시. 따라서 신앙도 많이 뭐 인천을 통해서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회 의장으로서 가서 당연히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700년 동안 인천군의 박해로 힘든 고난의 역경을 지내셨을 것입니다. 우리 신교자분들이 고귀한 생을 기억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시민을 섬기고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불교, 뭐 천주교, 가톨릭 뭐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어느 것도 기념이 될 수 있고 우리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종교적인 곳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함께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에 여유가 많네. 그래도 오늘은 천천히 먹을 수 있는데. 감동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화제. 아니 바쁜 신대이랑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아니 의장 되고서부터 내 동네를 못 오니까 아주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마음 먹고 우선 정의롭죠. 그리고 이제 해병대를 나오시다 보니까
어서 간직하신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어? 아, 쭉 지켜보면서 항상 아 존경스럽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정의장님은 이 생각 좀 아주 좋아요. 지금 전학동 쪽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운동장밖에 없거든. 근데 우리 다 늘 한 얘기죠. 주차 공간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북쪽으로 못 타고 하니까 문제가 더 커졌어요. 남구 신기 용현시장 좀 많이 빠져요. 여기 공영주차장 면이 얼마 안 되니까 될 데가 없으면은 뺑뺑 돌다가 짜증나 진짜. 우리 연수구 주민들이 신기시장으로 많이 빠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고 있어요. 어려운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정치인으로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꼭 명절이라 하는 것도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래도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또 오겠어요. 바쁘니까 서로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자체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주차장 이외에도. 제가 뭐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시장의 상인들의 고충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지역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또 거기서 떡과 과일 등을 제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인머 시켜 이거 어떻게 해요? 45,000원. 45,000원이요? 한번 세서 드리실 수 있어요. 9만 원. 비서진들이 제가 그 45,000원이니까 이게 9장인 것까지 가르쳐주고 아주 훌륭한 비서진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물 안 드니까. 아, 맛있네요. 자, 일단 물을 맞게 됩니다. 안먹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정치인들은 그래요. 평소에보다는 이런 명절에 많이 방문을 하죠. 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런 데 가보면 늘 순간적으로 느끼죠. 아직 우리나라의 복지는 부족한 게 많다. 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저희가 많이 또 변화를 가지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함께하면서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여러분 맞으시길 바라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가서 부장님을 보자. 같이 계속 계시니 그 24시간 여기는 근무를 해야 되는 곳이어서 교대에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대를 하게 되면 한 방에 한 세 분, 네 분 낮에는 그다음에 밤에는 한 분. 복지에도 중심이 우리 연수구가 아닐까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할 일도 남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천의 도시를 균형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신도시들은 굉장히 글로벌스럽습니다. 그 밖으로 원도심을 보면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골고루 발전시켜서 시민이 같이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의원들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회 체계를 만들고 또 시민들이 언제나 내 집 같이 다니면서 의원들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고 또 여야 밥먹 없이 협치의 장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